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민족 종교 아리랑 동산주 진용선입니다. 지구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 진리를 아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천부경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아시는 분을 증거 증표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 철학이 옳다고 고집하며 전쟁을 하고,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 철학이 옳다고 타 종교를 이단시하며 배척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치 종교는 근본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아는 천자가 나와서 근본의 진리를 가르치니 밝게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경, 즉 하늘 부호의 글을 알려면 먼저 교감남사고 예언서를 알아야 합니다. 교감남사고 예언서를 알려면 라엘 저서, 지적 설계, 우주인의 메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인은 이 메시지를 보고 깨달아 모든 경전 및 예언서들의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민족 종교 아리랑 동산 경전에는 교감남사고 예언서가 있는데, 송가전편에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기가 있습니다.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천부경에 나타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정수 축복 성신검 획득 수지 하늘의 우물물 축복의 성스러운 신의 검 획득하여 지켜간다. 성신검 명소 성지 성스러운 신의 검 이름은 쓸어버리는 비린 냄새 티끌 먼지라. 모든 거짓을 쓸어버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전쟁 천하화 단서용법. 없는 전쟁의 천하로 화음의 붉은 글 쓰는 법. 천부경이 없는 다음으로 지오득에 출연하는데, 이는 하늘 우물 이름의 생명수로서 하늘을 나타내는 부호 증표의 글로 참 글이다 하고 이렇게 천부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천부경을 보기 전에 라엘 성하께서 우주인 엘로힘으로부터 받았다는 심볼의 뜻을 알고 교감남사고 예언서의 핵심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 도형이 우주인 엘로힘으로부터 받은 심볼입니다. 이 심볼의 뜻은 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역삼각형은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만자는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즉,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화해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물질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교감유록과 천부경은 이 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감유록 첫머리에 이 글의 뜻은 양궁상을 지우마 전에 양궁상을은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육각별에 만자가 들어있는 이 모양의 심볼입니다. 교감유록에는 이 모양을 나타내는 글귀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범람 무미 궁을 넘침이 없으면 궁을이 아니다. 궁을에는 넘침의 뜻이 있다는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다. 물질은 무한히 작다.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 이 뜻은 모두 넘침의 뜻이 있는 것이죠. 넘침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화살표 입구자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궁이치. 쌍궁 상화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면, 쌍궁이 서로 화하면 물급이 치는 궁이다. 물급이 치듯이 들쑥날쑥하다는 뜻입니다. 궁궁이치. 궁은 진 모양이고 과학적 이치이다. 이치이자는 과학을 뜻합니다. 이과는 과학과를 뜻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모두 과학적 이치입니다. 좌궁, 우궁, 궁궁. 좌로도 화살표, 우로도 화살표가 되는 궁궁이다. 좌궁, 우궁은 삼각형 화살표를 뜻합니다. 이런 격암남사고 유연성의 뜻이 천부경에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일일 지일리일이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하나의 38에 있다. 하나의 38선에 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있다는 뜻은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의 나, 두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및 예언서에서는 두 사람이 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증인, 쌍미륵, 아조추의 심벌, 복희여와 서신사명, 수부사명 등등이 있습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여기서 두 이자는 같다는 뜻의 부등호, 이코로입니다. 공간적 하늘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땅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다. 이는 라의 성화의 무한의 심볼과 아리랑 동산 주의 심볼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대삼합 6생789. 크게 가는,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육각별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이 나오면 석가모니 불도는 미륵불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본심 본태양. 십자가 근본의 목자.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다는 말씀. 판문점의 목자. 38선 판문점의 상투머리 사람 이름은 진용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쓴 것은 말씀이니 쓸 용은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흰말을 타신 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 근본의 목자, 마음은 뒤론 세포에 있다는 말씀. 악명인중천지일. 판문점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랑의 깃발을 꽂는 사람으로서 하늘로 땅의 사람이 하나 된다. 이런 설명의 뜻을 알아보는 밝고 밝은 사람은 하늘로 땅의 사람이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일종무종일. 하나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데 DNA 복제를 통해 무한히 계속 사는 하나의 씨알이 나와서 성장하고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으뜸의 진리입니다. 복제를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지금의 나 자신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를 아신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전부경에는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아시는 분을 증거, 증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믿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진리를 아는 천자가 나와서 근본의 진리를 가르치니 밝게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